뭐 퇴근 시간이 뭐 따로 없겠는데? 어필에 강력하게 어필. 예. 밤 10시 퇴근. 워라벨 안 되죠 얘. 근데 제 생각은 알았어. 택시를 타면은 필수 코스가 있어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짝짝. 택시 상수도과 이건영입니다.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버리 하는구만. 저희 그 계측 설비가 있는 일단은 출발할게요. 네. 아, 뒤에 계신 분이 약간 선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소개 부탁해요. 저는 상수도과에 다니는 김동민이고요. 네. 6개월 차입니다. 6개월이나 4개월이나? 기다리죠, 그죠. 올해 춘추들이 어떻게 되셨어? 저는 33이에요. 저는 2학년 9반입니다. 뭐야 이거? 족보가 여기서 또 애매해지네. 형이라고 불러? 아니면 선임이라고 불러? 어떻게 불러? 그래? 근데 시험은 같이 본 동기라서. 아! 제가 발령을 일찍 받았어요. 제가. 아, 대기를 하다가 동기네 그러면? 네네. 아, 그러면은 두 분 아까 뭐 소개할 때 그 부서를 얘기했었나? 어디서 근무하시나? 상수도과에서. 제가 저기 얼마 전에 하수도 관리하신 분 있었는데. 아, 바로 위층이에요. 그래서 상수가 또 상수라서 위층이 있는 거야? 그렇죠. 상수도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수. 예. 네네. 거기서는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수를 공급하는 네. 과정에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해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사전에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을 공급하는 일이 아니네? 네네네. 저는 이제 그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토지 관리랑 긴급 누수복구라고 해서 땅을 파다가 상수관을 파손시키거나 자연적으로 관이 파손돼서 이제 도로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빠르게 긴급 누수복구를 진행해서 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수압이 났다거나 흙탕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뭐 퇴근 시간이 뭐 따로 없겠는데? 어제도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어필에 강력하게 어필! 예. 밤 10시 퇴근! 그 현장 나가면 어때 그러면? 지옥이죠. 이제 흙탕물 튀고 물 난리 나고 김주호가님 위해서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 그냥 우리 이주호가님 뭐 고충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계량기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 계량기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동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고 누수에 관련돼서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파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겨울 되면. 네. 비상이겠네. 겨울에는 제발 좀 물 흘려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엄청 추웠잖아 이게. 네, 우리 같은 동년배들은 틀어놓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영하 10도에서 7도 정도 되면요 무조건 물은 틀어놓으셔. 그래요? 그러면 수도세 아끼시다가 관이 터지면 맞아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계량기를 꽁짜로 걸어줍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사용자께서 관리를 잘못하셔서 터졌다. 네, 그러면은 돈을 부과를 하고서 교체를 해드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동파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이제 교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곤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 김씨네는 꽁짜로 해도 그냥 나를 안 해주면 또 맞아요. 두 사람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공무원이 꿈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원 강사를 많이 했어서 졸업하고도 조금 했었고요. 하다가 워라벨을 찾아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케이스예요. 9to6라는 또 그게 있으니까 네. 하고 왔는데 워라벨이 안 되고 워야벨이지 뭐. 네. 야근의 밸런스가 어때 우리 저기 김주호가님. 저도 이제 사기업을 한 6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이제 설계하는 회사다 보니까 밤낮이 없어요. 납기를 맞추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대체 돈을 벌어서 이게 뭐하지? 이게 행복한가? 평생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게 무슨 행복일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런 공무원도 있다. 여러 직렬의 공무원도 있다. 그걸 알고서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됐죠. 또 워라벨 이런 거는 그러면 지켜지고 있어요? 안 되죠? 예. 근데 제 생각은 솔직히 공무원은 퇴근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근을 하는 거는 좀 자의적인 거예요. 제가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편한 거죠. 몸 힘들면 그냥 일찍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아, 괜찮네요. 아, 동의하시고. 네, 네. 이 방송을 누가 볼까? 뭐 그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안 받았습니다. 아, 이제 뭐 다 도착해 갑니다. 딱 봐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박봉인 걸 내가 안단 말이야. 이제 택시비가 지금 27만 원 나왔는데 다 받을 순 없고 여기 보셔. 미션을 해결을 하면은 택시비를 안 받습니다. 두 개 나왔네요. 101장 N행시. 그러면 삼행시 네. 상수도로 갈게. 상수도. 김주무관 상. 상수도. 수. 수도 요금은 도. 물을 넘지 않게 조금만 걷습니다. 이야. 많지 않다는 얘기야 여러분. 네, 그래도 아껴 쓰시고 네. 거스름 돈이 좀 나왔어요. 우리 셋이 셀카 찍는 게 거스름 돈이 하나 드릴게. 그리고 네. 공식 질문이 있어요. 공식 질문. 나에게 상수도과란? 제 자신을 찾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딱 상수도가 관련된 일이 딱 거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김주무관님. 나에게 시흥시청이랑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두 번째 직장입니다. 네. 첫 번째 직장에서는 사람이 안 됐었나? 네, 네. 시흥시청?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아주 좋은 멘트였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요즘 젊은 것들 제가 건강해. 네, 그래. 사장님 어때? 기분이 여기에 일찍 뽑았네. 맨날 고기 심었다가 모았다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를 던질 것 같은 1년이라니까요. 불만이 참.